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학교 끝나고 편의점 털러 왔는데요. 헤이고딩이 추천하는 편의점 꿀조합 가보자고. 배고파. 저 일단 좀 많이 털 거여가지고 장바구니까지 들 거예요. 약간 마트처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묵지롤 진짜 맛있거든요. 일본에 파는 그 친구랑 맛이 비슷해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 저 이거 봤어요. 뭔가 맛은 없어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내 취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글루텐 프리래요. 제로 밀 샌드. 편의점에 뭔가 제로템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킹스베리. 저 딸기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 편의점이 제일 좋은 게 과일을 이렇게 많이 판다는 점. 킹스베리 한 조각을 사볼게요. 이번에는 과자. 과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한국에 오면 꼭 초코송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거를 얼음컵에 올려가지고 흔드는 그 고양이를 만드는 거예요. MT력 미쳤다. 이거? 무거워요. 거의 스쿼트. 음지해야 돼요. 칼로리 3400칼로리. 근데 뭔가 간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들고 있을 거예요. 저 라면 전 너구리 제일 좋아하는. 둘 다. 저는 무조건 이거. 이거에다가 모짜렐라를 넣어 먹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제 불닭 조합법 알려드릴게요. 담고. 한국인이라면 라면에 김치 빠질 수 없죠. 짜잔.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 편의점에 와도 됩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요즘 요거트 먹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거를 도전해볼게요. 치즈는 무조건 저렴한 모짜렐라를 담아줘야 돼요. 이것도 맛있는데요. 저는 허니버터, 마늘빵 제일 좋아합니다. 김밥. 근데 약간 슬픈 게 제가 옛날에 김밥 천국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없어져가지고 소세지. 오늘은 김밥을 먹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너에게 사랑해. 오늘은 안 먹을 건데 추천. 그리고 이거는 다 먹고 항상 마지막에 다시 부해가지고 옆 사람한테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좋아합니다. 이건 꼭 둘 다 내가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들이고요. 잠깐 내려놓을게요. 일단 얼음컵 라지가 900원이래요 짠. 얘를 올리려면 포도에이드 이렇게 담아줄게요. 결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소떡소떡도 있거든요. 저는 다리살 꼬치 이거 좋아하고 통다리 좋아해요. 이거는 마트예요 지금. 노플즈에서 이렇게 플렉스 해본 건 처음이에요. 대신 여기서 이제 맛있는 것만 여러분들은 구매하시면 돼요. 만 원 정도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완료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음식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을 먹어보기 전에 MZ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먹는 꿀조합. 저의 꿀조합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청포도에이드 잘라서 넣어줍니다. 끝까지 탈탈탈. 이제 진짜 귀여운 애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푸냥이. 카페에서 이거 유명하잖아요. 저도 갔다 왔거든요. 편의점에선 처음 봤어요. 하찮아. 이거를 제가 생각한 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 흔들 흔들. 여러분들 꼭 위에다 올리셔서 성공하길 바라요. 그렇지만 귀여운걸? 아직 청포도 에이드 맛밖에 안 나긴 하는데 이 친구가 부서지면 식감이 더 무구무구 같을 것 같아요. 성공적이었다.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냥 불닭은 너무 매워서 못 먹기 때문에 불닭이랑 슈레드 치즈를 같이 조합해서 먹어볼 겁니다. 밑에 이렇게 해서 뜯어줘야 돼요. 손 넣어서. 그럼 잘 뜯어져요. 이렇게 소스가 두 개 있고요.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닫아서 다분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에그 햄 마요 김밥을 같이 먹어줄 건데요. 이 친구 30초 정도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look at me, look at me 한번 쳐주면 엔드. 열어주면 따뜻하게. 이 친구 지금 엄청 뜨겁기 때문에 위 하면 따뜻함을 바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계속 열어서 확인해줘야 되거든요, 조금씩. 제가 2분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전자레인지 돌릴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에서 끝내도 돼요. 이렇게 세 번 뚫어주세요. 조심히 버려주세요. 근데 물 조금은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스를 비비기 편하거든요. 분말 넣고 비벼주고 치즈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30초? 짜잔! 기다려줍니다. 제로슈가 핫초콜릿대? 이거 완전 몰랐던 사실인데. 2초! 벌써 끝났어. 대박! 이렇게 조금 덜 된 거 같죠? 아니에요. 한번 싹 같이 비벼주면 짜잔!
지갑의 여유가 엄청나다? 치즈 3개 넣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완전 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 그 자체예요. 완성! 이렇게 다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김밥. 사실 삼각김밥이 뜯는 게 좀 더 재밌기는 한데. 그리고 몇 개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근데 이거는 매번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절대 맵지 않은 맛입니다. 근데 여기다 그때 지한 언니가 추천해줬던 것처럼 뭉게뭉게랑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밥. 묵은지 다 들어있어요. 씻어진 김치가 들어있는데 계란도 되게 달고 맛있어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 안 갈릴 맛? 짜잔. 두 번째 꿀조합. 그리고 이 친구 사실 제가 계속 사 먹을 조합일 것 같아요. 딸기랑 요거트. 인스타 감성 카페에서 팔 것 같은 그런 요거트 느낌이에요. 짜잔. 그릭은 아니 약간 후덕한 그런 느낌이에요. 당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런 요거트 맛 있죠? 무가당? 근데 당은 있거든요? 그냥 완전 새콤한 요거트 맛이에요. 저 진짜 이번 1월부터 지금까지 딸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앞에 마트 가면 아세요. 딸기 사러 왔구나. 너무 맛있어. 이렇게 같이 먹으면 먹고 너무 맛있다. 역시 킹스베리다. 이 코코넛 친구. 전 편의점에 이게 파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궁금해서 사봤어. 꾹 누르래요. 이렇게 하고 이걸 뽑으면 돼요. 그럼 이게 뚫리네요. 이렇게 이걸로 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칼로리가 몇일까요? 너무 맛있는데요? 코코넛이 원래 되게 진하잖아요. 저 코코넛부터 못 먹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코코넛이 한 10% 들어가고 그냥 물. 코코넛을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 집 갈 때도 그냥 이렇게 택시에서 당진하잖아요. 그 다음은 이거 찰깨빵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는데 이 친구 과연 사이즈는 조그매요. 킹스베리 만한 것 같아요. 먹방 유튜버처럼 그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맛을 봐볼게요. 찰깨빵은 원래 고소한 근데 약간 쫀득한? 근데 안에다가 크림이 들어있거든요? 약간 크림치즈? 크림치즈 맛이에요. 찰깨빵보단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찰깨빵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코넛을 이기지 못했다. 약과 K푸드 친구가 찾아서 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성주악 여행할 때 한번 먹어봤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어? 전 세모가 3개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정말 세모 미니 ASMR 할 수 없어. 식감이 부드러워요. 맛있는데요? 약과의 특유의 쫙쫙 느낌은 아니다.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약과가 7 정도 달달하면 이 친구가 4. 이런 세모 약과였습니다. 제로 밀샌드 글루텐 프리인데요.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류는 낮은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좀 있어요. 220.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편의점에서 사실 제로푸드 같은 거 제일 많이 사거든요. 제일 너무 잘 나오니까 요즘에. 근데 이거 신기하게 생겼어요. 옆에가 뭐지? 약간 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물에 적셔놓은 빵 맛이 나요. 근데 크림이 되게 맛있어요. 바닐라 크림만 나요, 그냥. 배달하고 맛있는데 이 친구 식감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글루텐 프리였습니다. 이번에 제일 궁금한 거. 까먹는 포도 젤리. 진짜 까먹을 수 있을지. 마이구미처럼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까먹지? 안에 뭐가 있어요. 학교에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별게 없네요. 까도. 안에 게 더 쫀득하고 겉에 그냥 마이구미. 근데 굳이 이렇게 먹지? 까먹는 포도 젤리였습니다. 편의점 탈기를 해봤는데 좀 가장 맛있었던 거는 불닭이랑 김밥이었고 이거는 굳이 안 사 먹어도 되겠는데 하는 거는 글루텐 프리 친구였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마치고 어느 편의점으로 가보면 좋을까요? 편의점 궁금한 거나 다음에 어디로 털러 갈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학교하고 또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맛있는 신상으로 탈기 안녕. 두둥. Yes, I do.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